아 저도 같이 하는 건가요? 옷부터 벗어. 같이 하는 거야? 아 왜 같은 방이야? 위에 벗어야 되나? 다 벗어야 돼. 아니 뭐 뭘 벗어? 밑에만 벗으면 된다니까? 큰일 났습니다. 저 오늘 2018년 고를 달성하러 왔어요. 일단 좀 씻고 오겠습니다. 이번처럼 깔끔하게 씻은 적은 처음이에요. 굉장히 신경 써서 아주 군데군데 씻었습니다. 청결을 위해서요. 전 여기 누우면 되나요? 이 아이를 잡고 이렇게 막 한 분이군요. 나 꼭 도와주길 바래 오늘.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? 위에만 찍어주세요. 네, 위에만 찍어주세요. 열심히 씻었네요. 아유 뭐 이렇게 열심히 씻은 적 좀 오랜만이네. 네, 처음이란 말이죠. 이렇게 아니 뭐 하는데? 처음이세요? 네. 오늘 올로드 전체 제거 받으시나요? 디자인이 되나요? 아, 디자인 다음 기회에 도전하지 안 되겠다고. 세미랑 손잡고 싶어. 세미랑 손잡고 하면 안 돼, 그래? 어떻게 잡아? 아, 멀리 같은 방향으로 해봐, 그래. 고객님 오른손과 네. 왼손을 잡으세요. 네. 어때요? 괜찮아요. 저쪽 진행이 빨라서 스포일러 당하고 있어, 자꾸. 쓸게요. 하나, 둘. 아! 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. 제가 먼저 했었어. 아니에요.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. 하나도 안 하고 얼굴은 웃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웃죠? 아, 네. 괜찮죠, 고객님? 네. 아, 뭐지? 아, 저희가 더 무서워. 어떡해. 뜨아, 뜨아. 하나, 둘. 역시 잘 되네. 잘 된대, 어떡해. 하나, 둘. 남자친구랑 왁싱은 같이 못 받겠다. 아, 약간 긴 모양으로 하면 안 돼? 긴 모양? 나 오르도록 했는데? 그 디자인 나중에 하겠어. 언니, 언니는 하나, 둘. 아! 디자인을 해봐. 궁금하니까. 보진 않을 거지만. 보여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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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나 스포일러 당해서 괜찮다 지금 너 때문에. 살이 좀 심해. 그래도 잘 참고. 하나, 둘. 아! 저는 효과음이냐고요, 그 오락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. 겨털이 더 아플 것 같다. 겨털이 훨씬 안 아프죠, 진짜 나. 여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제일 아파. 여기 좋아. 이상 소리 나는데? 둘 다 이상해요. 아, 참으면 안 돼? 나 아픈데. 고객님, 어? 하나 둘 하면 후 하실게요. 하나, 둘. 미키예를 아, 거대한 부분이었나 봐. 후하실게 부분. 여기 제일 아픈데. 어 어떻게 스포일러 당했어 지금. 아!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. 네. 전 아픈데 안 아픈데 구분하지 않겠습니다. 와우. 와우 여기 좀 아팠다. 몇 번 남았나요? 이 정도 구분이에요. 그냥 거기 남겨도 안 될까요? 코만. 어이구. 쌤 뭐 안 나왔어요 입에서? 입틀만 입틀만. 마지막인가요? 네 마지막. 야 마지막이다 마지막. 무겁죠? 네. 근데 집이 어디예요? 사실 전이 따라온 거라서 무슨 언니예요? 사촌. 아 정말? 네. 사촌끼리 오면 안 되나요? 아 우리 그냥 친해요. 아 많이 친해 보실 거예요. 명절 이후로 처음 만난 거예요? 같이 일해요. 같이 일해요. 아 정말? 전이가 사장이고요. 진짜? 제가 직원이라. 어때요 사장님이? 배우가? 같이 왁싱샵도 오고. 일단 버카로 하나요? 아 버카로 하나요 우리 세마? 아 그런 거였어? 어 직원 복지 굉장하다. 펄퍼가지고 회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왁싱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거 아니에요? 그럼 단체로 다 될 거 같네. 아, 스케일이 큰 사장님이구나. 처음에 탁할게요. 다리 모아서 들어주시고 진단. 무릎 뒤쪽으로 손 넣어서 깍지기 시게요. 아 어때요 자세가? 아 굉장히 익숙한 자세입니다. 뭐가 익숙해? 어렸을 때 기저귀 좀 갈아봤나 본데. 평소에 앉았을 때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누워있어 평소. 남자분들도 하세요 직접? 여자 고객을 남자 선생님이 있어 압구정에 자신 있어? 뭐가 자신 있는데? 뭐 또 쌤 잡으시면 그만하자. 어때 빨리 얘기해. 헛소리예요 헛소리. 고객님 나 끝났다. 제가 엄살이 심한 건지 몰라도 소리를 깨끗 질렀는데 솔직히 좀 아팠어요. 1부터 100까지 중에 한 85 정도? 어 진짜? 어, 너무 아팠는데? 나 그 이것도 엄청 참은 거였어. 봐봐. 지금 어머
대박이지? 없어.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아니 내가 원래 겨에는 없어. 근데 여기는 진짜 약간 수풀림이거든? 네. 수풀림? 세림의 수풀림? 어. 진짜 수풀이었거든. 근데 뭐 하나도 없다. 이건. 아무것도 없어. 나 길이도 길어가지고 처음에 기장 좀 자르고 갈게 이러고 잡아가지고 잘랐다고. 어? 안 찍히고 있어? 다시. 표정 봐. 아니 눌러서 준 줄 알았지? 맞으셨어요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무것도 없어요. 자 일단 미키마우스였습니다. 아 미키마우스가 있어. 일단 이런 자세로 앞쪽으로 크게 얘기를 했어. 속닥속닥 거리지 말고. 너무 쪽팔려서. 이런 자세로 앞을 다 없습니다. 여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보고 여길 다 없애는데요. 여기를 근데 이 안쪽이 아파요. 안쪽이. 그래서 1부터 100 중에 50도 안 아팠어요. 평소에 혼자 손을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완전 지지 않아요. 그러면은 이따 나가서 있다고. 이게 이걸 해주고 나서는 슈가 스크럽을 추천해 주셨는데 왜냐면은 알갱이가 너무 크면은 너무 자극을 주고 안 녹으면은 그게 여자는 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녹는 슈가 스크럽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알로에 젤도 추천해 주셨어요. 네, 오일을 섞으면 좀 괜찮다고. 아까 내가 살짝 내 거를 봤는데 약간 눈을 못 마주치겠어. 저도요. 뭐가 없었어.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어 내 몸에. 약간 똥꼬미 간지러운데? 브라질리언 넛? 슈가 브라질리언 넛? 그거다? 이건데? 세림이가 사주는 스크럽. 왜냐면 왁스는 법인으로 했으니까. 뭐야? 자 저희 고수님이 여기 계시고요. 이 고수님께 제가 추천받은 샵에 가서 털고 왔습니다. 어떠셨어요? 일단 전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. 아, 오! 전 진짜 아팠어요. 같은 방에 있었어? 같은 방에 있었어? 아니, 내가 먼저 아파해가지고 언니가 재미없어 했어. 같은 방에 있었어. 우리 고수님은 리터치 받으러 오셨나요? 한 달? 두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래서 그 그럼 이후로 조금씩 나나요? 한 1cm 정도 지 약간 스포츠 머리처럼? 아 그렇게 탄성 있게 서진 않아. 밤송인데 약간 숨죽은 밤송이? 숨죽은 숨죽은 밤송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라 먹으러 가볼까요? 네. 오늘의 2018년 첫 번째 골 브라질리언 하기 성공! 성공!